문제는 바이크도 못 왔어요. 이 핑크 바이크. 안녕하세요. 이신비입니다. 새벽부터 이동하는 이유는 드디어 TTF 알레이디컵 일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날이 4월 26일이었는데 태백엔 한참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느냐 기대했던 벚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태백이 오니까 다시 봄이 맞이해주는 것 같아서 매우 설렜습니다. 이 부분을 태백시장님이신 이상호 태백시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봄이 긴 곳이 태백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어쩐지 분명히 저번주 레이싱 연습하러 왔을 때도 벚꽃이 만개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주도 벚꽃이 만개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태백은 봄이 늦게 흐르나 봅니다. 레드불에서 감사하게도 레드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레이싱팀 메카닉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간식과 레드불을 이렇게 세팅해 두는데요. 사비로 항상 사왔는데 레드불을 레드불에서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TTF 알레이디컵은 토요일 예선, 일요일 본선으로 치러지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공식 연습 일정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레이싱팀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뷰의 이곳은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인데요. 태백 스피드웨이 위층에는 이런 식으로 숙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벚꽃의 서킷뷰,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예선전이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전에는 연습주행이 있고 오후에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응, 보고 싶었어 내 바이크. 우리 남서울 KTM 레이싱 팀원들이 오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매우 든든해졌습니다. 레이서들에게 지원되는 협찬사들의 물품들을 전달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연습 나가. 나가라고. 나가요. 꼴찌가 있어야 될 거야. 저도 꼴찌 있잖아요. 2번 내 거 왜 안 나와? 25번, 28번. 28번이야. 우와. 귀여워. 각 선수들의 자신만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 타는 귀여운 레고라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 유튜버인 스윙스님도 레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귀여워, 레고야 레고. 스윙스님은 34번이에요. 같이 알 레이디컵, 물론 클래스는 다르지만 알 레이디컵에 백은영 선수가 캠핑장 쪽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려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막 초원에 토끼가 풀어져 있는데 정말 이런 게 우리나라라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잖아. 새끼 새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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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퍼. 근데 왜 깽깽거렸어? 저게 다 염소니 모니 다 저기가 있구나. 너무 귀여워. 벌레한테 물렸나? 저 때문에 불편했나 보다. 얘 근데 이렇게 나와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좋다. 우왕. 거인은 원래 집 지킨 동물이어가지고. 와 토끼 토끼 토끼. 토끼 너무 좋다. 여기 캠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그냥 캠핑장이 아니라 하루에 한 팀만. 토끼 뷰. 야 너무 좋다. 너네들 잡아주세요. 어? 잡아주세요. 귀여워.
야경도 너무 예쁜데요? 아, 노을 질 때 너무 예쁘더라고. 우와, 저기 야경 보고 있어. 이쪽에 저 산 넘어 노을 지는데 너무 예쁘고 저게. 와, 여기 너무 좋다. 확 와닿아요. 갔다 왔어 지금. 아, 다들 저 세상 다녀왔어요? 아, 이미 다 먹고 나서 촬영을. 경주 당일 저는 대근의 펜스와 함께 아침 일찍 나와서 서킷을 걸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런 게 저 사실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안경 안 끼고 지금 타거든요. 그래서 렌즈 안 껴? 원래 렌즈 낀데 지금 눈이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그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 못 끼고 있는 중인데. 레이싱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각 브랜드 부스들이 이벤트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헤벨 스피드웨이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새롭게 신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좀 간담회 약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저희가 배달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달 오는 것도 없고 뭐 숙박시설도 넉넉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 저희 언니 그냥 언니 손 한번 레이스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30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 스타트! 같이 연습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픈 플러스가 바로 다음 경기라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8? 옆에 선수는 18. 저 여기여서 선택한 건데 옆에 선수도 여기여서 선택했대요. 그럼 이제 저도 즐겁게 경기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재미있게 경기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걱정했던 부분은 제가 서킷을 처음 입문한 초보인데 오픈 클래스 경기로 나가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점 목표는 제 앞 선수와 거리를 많이 벌리지 말아야지가 제 목표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추월도 하게 되고 물론 나중에 추월을 당하게 됐지만 살짝 쿵 앞시움이 남으면서도 즐겁게 한 경기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고 어설퍼. 서킷에는 안녕. 주인을 따라온 멍멍이. 쟤는 웃을 짖을 때도 너무 귀여워. 보리야. 아야 보리야 여기. 꼬미 보리.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지금. 모든 게 참이라. 자 이제 샤펜을 누가 잘 딸지 한번 봐. 선생님 머리 좀 봐. 자 샤펜 세븐에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망쳤어. 그리고 제가 출전했던 오픈 클래스에 300 클래스 분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저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남자. 그리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와! 가을 약과 이정훈 라이더님께서 오시는 도중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정훈님의 유튜브를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랑합니다 KTN. KTN 남서울. 네, KTN 남서울 잡아 약간 무해할게. TTFR 레이디컵은 매달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경기 관람은 무료고요. 라이더분들이 즐길 수 있게 각 브랜드 부스에서 무료로 선물 등장이나 이벤트 게임뿐만이 아니라 용품들도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태백의 자연과 와인딩을 즐길 수 있는 도로, 특별한 라이딩을 즐기러 태백에 오시는 것은 어떠세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들 안전운전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요.